기도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여기까지 오기로 했습니다. 역사가 있는 교회하고 그 작은 교회의 차이는 뭔가 기도의 양의 차이입니다. 역사가 있는 교회의 그 기도를 개척한 교회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눈물의 병에 담은 기도, 또 무릎으로 기도한 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한 그 기도의 양을 개척한 교회와 역사가 있는 교회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건 따라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양은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찬양, 많은 찬양을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60년 동안 귀하고 복된 사역을 담당해온 가자교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크고도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 비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60년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이 세월 동안 가자교회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달려간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교회하고 보니까 나이가 같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요, 수많은 많은 나쁘게 얘기하잖아요.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리고 함께 달려가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받아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안디거의 지도자들은 아주 다양한 인물과 출신 승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도 달랐고, 대중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슴을 열고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제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가자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지도자들, 또 계층을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그리고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고 좋은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가슴을 열고 가야 합니다. 가슴이 다친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듣는 척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가슴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 비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배타적인 감정을 버리고 가슴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사역하기를 원하신다. 61년의 세월, 이제 귀한 이 세월 동안 기도하며 그리고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귀한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달려갈 것입니다. 이때 불이 좋은 것이 지역의 변화입니다. 또 장벽이 많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슴을 열고 극복하며 나아가는 데 가슴을 열고 좋은 출다들을 교회 안에 세워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힘을 써서 닥친 마음을 열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맞는 일도 많습니다. 내 마음에 다 맞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를 시키는 일을 가슴을 열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가슴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가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실천하는 교회 얼마나 여러분이 행복하겠어요. 안디옥 교회는 깊은 교제를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 생활을 성실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데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셨으니 굴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것.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 깊은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지 오늘 여러분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사람이 영과 예배하는 자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 죄를 씻으셨음을 고백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었다면 오늘 예배는 헛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그를 통해서 더 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장례상 60주년을 기념하며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함께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축복된 교회예요. 귀하고 복된 사명을 감당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희생적인 헌신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순종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의 든든한 기둥의 역할을 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 선교에 보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의 헌신이 오늘 자신의 희생을 싫어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일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금식할 줄 아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제 다니 목사님과 함께
귀하고 복된 일들을 꿈꾸면서 아름다운 사역을 펼쳐가실 가족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아, 귀하고 복된 일들이 과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열매내고 있구나.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구나. 이런 귀한 칭찬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다음 새로운 세례가 펼쳐져야 그 일을 위해서 오늘 결단하고 또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60년의 세월을 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세워져 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례를 준비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 후의 세대를 세우가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예배, 고백이 있는 그런 감사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때로는 희생이 요구되더라도 안디옥 교회가 순종하며 받았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최고의 삶이 되도록 신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이제 시대를 열어가면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또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함께 잘 공유하면서 동역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께서 곁에 두고 싶어하시는 그런 가정교회,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0년의 귀한 세월 하나님께서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오늘의 일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또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며 달려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60주년을 맞이하여 오늘 감사하고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고 나아가는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슴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교회 하나님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때로는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